그동안 제1야당은 덩치는 컸지만 본선 승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었는데 LH 사태로 생각하지도 못한 이익을 보자 일부 과한 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지지율이 아니라 타이에게 얻어진 지지율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기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모든 분들이 한몸이 되는 대통합을 통해 지금의 제1야당보다 더 큰 2번을 만들어 정권교체의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합당 차원을 넘어 범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제3지대와 제1야당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한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쩌면 안 대표가 주장한 대통합 추진 발언은 보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절박성이 강했다면 제1야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하는 발언인데 아쉽습니다. 안 대표의 이러한 충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리석은 인사들이 제3지대와 제1야당을 분리하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떼어놓으려는 분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작은 이익 추구는 궁극적으로 본선 실패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제1야당은 덩치는 컸지만 본선 승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었는데 LH 사태로 생각하지도 못한 이익을 보자 일부 과한 욕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지지율이 아니라 타이에게 얻어진 지지율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반사 이익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물타기, 진흙탕 싸움에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사 이익에 기대어 구름 위를 걷다 하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당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거나 중도와 보수층을 갈라놓으려는 네거티브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진짜 본선 승리를 원한다면 누가 정말 당세와 관계없이 시민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네거티브 선거와 흑색 선전에도 굳건할 무결점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단일화는 보선 승리를 위한 것이지만 정권교체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길게 보고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안 대표는 한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떼어놓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안 대표와 제1야당의 힘이 제대로 합쳐질 때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선 승리는 어렵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